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도 없이 정책 지원관을 입법 담당관에서 상임위로 전부 발령해 조례 위반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도의회가 뒤늦게 정책 지원관의 배치를 입법 담당관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로 수정한 정책 지원관 운영관리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 결과 18명 모집에 모두 60명이 지원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